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모닝쇼 뉴욕 증시 시원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강하게 보여줬고요. 시작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변동성은 지속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미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헤드라인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가주 1등 공신이 바로 경제 지표였습니다. 바로 고용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약간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워졌었던 그런 하루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연은 총재대 발언들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역시 노동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틀 전이었었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연준 쪽에다가 9월 되기 전에 비상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멘트를 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구를 철회했다라는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일라이릴리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부진한 워너 브라더스 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워지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날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도 광고 수입이 또 개선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텐데요. 이로 인해서 메타 플랫폼스도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도 중요한 이슈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2가 하루 만에 줄었다. 아무래도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시장 보고 다시 한번 B2가 늘어나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이 많겠지만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 치료제 물량 문제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관련된 종목들과 호실적과 관련한 이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어제 이 세 종목 모두 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리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두 개의 종목, 신재생 쪽에서 CS윈드 목표가 상향,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목표가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1.7%, S&P 2.3%, 나스닥 지수 2.8%로 기술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공포지수가 14%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 이 공포감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을 띄울 수 있었던 경제 지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수는 세부적으로 파보게 되면 약간은 좀 혼조로 나왔지만 시장인 좋은 쪽으로 좀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한 주 전보다 1만 7천 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1일부터 27일 동안 주간으로 187만 5천 건이 나오게 되면서 직전 주보다 오히려 6천 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시장은 단기 지표에 집중을 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했고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 3에서 4%대로 복귀했습니다. 자, 다음은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또 긍정적인 고용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리치먼드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는 최근 노동시장 냉각이 해고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고용이 둔화된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업들이 다 해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고용을 줄이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고용 둔화와 관련해서 시장의 공포감이 지나쳤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바뀐 총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에서 좋은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키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튼스쿨의 명예교수 제레미 시겔 교수가 비상금리 인하라는 자신의 기존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장 마치고 나온 소식이 되겠는데요. 앞서 그는 9월 FOMC가 오기 전에 긴급하게 무려 75bp나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 이런 침체가 심하다라는 것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멘트들을 내놨는데요.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여전히 페드가 신속하고 공격적인 인하를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기준과 통화 규칙에 따르면 금리는 5%가 아니고 4% 미만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앞서 상승장 때처럼 너무 정책을 느리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줄어든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실적으로 두 종목 묶어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입니다. 장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매출이 113억 달러, 조정순이익 주당 3달러 92센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내용과 올해 연간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라이 릴리는 음봉 마감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9.4%나 급등했고요. 845달러 31센트,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다음은 대표적인 TV 세대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전일 시간 외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본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TV 시대에서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매출이 97억 달러, 그리고 조정순이익이 36센트 손실이었었는데요.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날 워너브라더스 앤 디스커버리는 8.9%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7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의 움직임입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개별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기술주한테는 긍정적이라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불어왔고 엔비디아가 그중에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의 상승 덕분에 가치 6.8%라는 그 강한 회복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이날 6.1% 오르면서 104달러 97센트. 거기에다가 경기 완화라는 이런 재료 자체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한테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도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 개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스나 모두 다 광고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일 텐데요. 앞으로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서 이날 M7 기업 중에서도 강한 상승축에 속합니다. 4.2% 장대양봉 뽑아내면서 $509 거래를 마쳤고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